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작품 다윗과 우리아라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우리아일까요? 제일 왼쪽의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늙은 노인으로 봐서 아마 나단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오른쪽의 사람은 왕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다윗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표정이 매우 어둡죠. 왜냐하면 우리아가 그의 명령을 듣고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아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아의 포즈를 보십시오. 아주 지금 아주 뭔가 역동적인 포즈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듣고 급하게 뒤를 돌아서서 어디론가 가고자 합니다. 아마 바세바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바세바에게로 가라고 했지만 충직하고 성실한 신하였던 우리아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어서 자기 병사들이 머물러 있는 막사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렘브란트 그림에서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입니다. 성실하고 충직한 신복이었던 햇사람 우리아. 이런 사람을 다윗은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자, 12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큰 결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지난화에서 우리는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면전, 길보아산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후계를 이을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보셋이 그의 뒤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숙부였던 아브넬이 군사령관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유다 지파에서는 더 이상 사울 왕조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블레셋에 도피해 있던 다윗을 헤브론에 모셔다가 헤브론에서 그를 왕으로 옹립하고 독립왕국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기브아와 헤브론은 매우 밀접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위협을 느껴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천도하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경계선, 휴전선이 걸쳐지게 되죠. 이때가 약 주전 1010년경이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조는 무너지고 점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 왕조가 일어서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이스보셋 왕조, 사울 왕조에서는 우선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관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왕의 첩과 관계를 맺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굉장히 크게 화를 내게 되죠. 그러자 아브넬은 투항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투항할까요? 바로 다윗에게 투항하는 거죠, 아브넬이. 그런데 이전에 아브넬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의 동생을 아사헬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했을 때 자기가 직접 아브넬을 요압이 제거하게 됩니다.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믿고 있었던 아브넬 장군까지 죽게 되자 이제 나라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군사 중 일부가 왕궁의 침실에 침입을 하여서 이스보셋의 목을 베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을 다윗에게로 가져가죠. 그러자 다윗은 이 암살자들을 또한 공개 처형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의 암살과 다윗은 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행동에 감복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헤브론으로 찾아가서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게 되고요.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도를 천도해야죠. 더 이상 헤브론을 수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수도를 천도하게 되는데요. 여부스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왜 하필은 여부스일까요? 여부스의 이름이 다윗이 나중에 수도를 천도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여부스였고 다윗의 시대 가서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은 여부수였을까? 바로 비정복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지역이었던 겁니다. 북쪽에도 속하지 않았고 남쪽에도 속하지 않은, 그리고 아직 여전히 가난족속,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미정복 지역이 바로 여부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지역이었기에 남북을 조화롭게 통치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부수 지역이 미정복 지역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로서 안성맞춤의 장소였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긴 깎아지르는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드디어 다윗은 여부스를 정복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이 참지 못해서 다윗의 배신의 노예에서 아기스가 큰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쳐들어 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블레셋은 2차 전면전을 선언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쳐들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다윗은 크게 승리하게 되고요. 이후로 블레셋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에서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거의 20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을 받으면서 속국으로 살았지만 다윗의 시대에 가서야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등극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헤게모니가, 군사적 헤게모니가 크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기랏 여아림에 모시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큰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요.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길목이 되는 하란 지역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시리아 지역 전체와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윗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단의 신탁입니다. 나단의 신탁은 아브라함의 언약만큼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 자손들 통해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씨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씨는 어떤 약속입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솔로몬에 대한 개인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나단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언약적 말씀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의 신탁은 암송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까지 다윗의 오르막길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젠 다윗은 점점 내리막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세바 사건이죠.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은 다윗이 이 암몬 족속을 패퇴시키고 있었던 암몬 족속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 바세바로 보이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숨어서 바세바를 지켜보고 있죠. 이 그림은 상상력이 풍부한 그림인데 이런 환경에서 다윗이 훔쳐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붕에서 훔쳐봤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변명을 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죠. 두 사람의 어떤 죄의 무게를 따지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실 별 다를 바 없지만 사울은 아주 변명을 일관했지만 다윗은 회개했다는 사실이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나 죄에 대한 회개는 하지만 죄에 대한 열매는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열매는 바로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암몬, 길르앗, 압살롬이 있었는데 암몬이 장남이죠. 그리고 압살롬 세 번째였는데 길르앗이 어릴 적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암놈, 둘째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암놈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 서로 배가 다릅니다. 엄마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암놈이 다말을 불러다가 또 강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데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고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그러자 양털깎기 축제라는 축제 기간에 압살롬은 암놈을 살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이 축제에 제일 먼저 불렀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처음부터 쿠데타를 일으킬 목적으로, 다윗을 제거해서 자기가 왕이 될 목적으로, 복수를 빙자해서 왕이 될 목적으로 이 축제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을 노렸고요. 그러나 다윗이 거절하자 암놈을 불러다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굉장히 놀랐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이제 암놈이 죽고 나면 압살롬이 장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장남을 또 죽일 수는 없군요. 대가 끊기니까. 그래서 이제 대가 끊기는 거 아닌데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함부로 왕자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용서는 아니지만은 죽이진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이 여전히 반역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쿠데타를 벌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래요. 다윗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헤브론에서 압살롬은 왕으로 선언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군사를 모으죠. 지지 세력을 모으고 다윗의 말년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은 일전에 이스보셋이 도망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비극을 자기 스스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비우자 압살롬은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고요. 다윗의 첩들이었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또 군사를 많이 모아서 마하나임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장군들은 요압, 아비새 이때 같은 장군들은 아주 전쟁의 명장들이었습니다. 노장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전투 장소가 에브라임 숲을 늪지대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발이 쑥쑥 빠지죠. 그래서 이 전투에 승리할 것을 다윗은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목숨은 죽이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압살롬의 군대는 수적으로는 우위에 있었지만 이 노장들이었고 명장들이었던 이 다윗의 장군들을 이기지 못하고 에브라임 수풀 지대에서 그만 몸과 다리가 쑥쑥 빠지는 바람에 거의 뭐 낙엽을 쓸듯이 이 장군들이 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들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지만 다윗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기가 더 따뜻하게 압살롬을 대해주지 못해서 압살롬이 빗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자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은 매우 슬퍼하게 되고요. 다윗의 세 아들은 모두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다윗은 말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왕은 문 위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렇게 다윗은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사무엘 하서,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무엘 하서는 1장부터 다윗의 애가로 시작돼서 마지막까지 애가로 끝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비극적인 사람이었지만 아주 다채로운 영웅적인 인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깊은 광야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를, 주옥같은 시를 남겨 오늘 우리에게도 찬양의 시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의 목을 베는 용감한 영웅, 히어로였습니다. 그러나 또 그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옷을 벗으며 뛰어놀 정도로 아주 열광적인 예배자이기도 했고요. 또한 그는 카리스마 있는 제왕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 그것은 그 어떤 그의 캐릭터의 모습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회개의 사람,
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